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홍지한 작가님 모시고 지금 머니 큐레이터라는 또 일을 하고 계시죠. 한국은행에서 30년 근무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속성을 알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푼돈 혹은 월급, 이런 것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자, 먼저 월급쟁이가, 샐러리맨이 월급을 받아서 뭐 빤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매달 뭐 부족하고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허덕이면서 살거든요. 예, 오히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 다 아시는 방법인데요. 네. 안 쓰거나 소득을 늘리거나. 맞는 말이네. 맞죠? 예, 안 쓰거나 늘리거나죠, 뭐. 예. 근데 안 쓰는데, 안 쓰면서도 어떻게 만족도를 높이면서 안쓸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안쓸수 있을까를 아셔야 되고요. 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따로 또 빼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지금 내 소득에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쓰면서 모을 수 있을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여금이에요. 네. 대부분 상여금은 보너스를 생각해서 땡겨 써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뭐 메꾸는다던가, 보통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거 나올 때를 감안해서 언제쯤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차를 바꾸거나 뭐 계획을 미리 짜놓는 용도로 돈을 쓰잖아요. 네. 보너스의 개념으로. 그런데 상여금을 보너스가 아닌 그 재테크 종잣돈을 만드는데 전부 다 넣는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조금 목돈이 되는데 좀 도움이 그쵸.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금액이 연봉이 작으신 분부터 연봉이 억대 연봉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빠듯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그렇죠. 벌던 똑같이 빠듯하다. 빠듯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다. 왜 쓰는 건 없는데 돈이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없을까?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해요. 월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그렇죠. 근데 그 억대 연봉이신 분들도 대부분이 뭐 관리를 못 하셨다면 별로 모으신 것도 없으시고 씀씀이면 커져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급여가 작으신 분도 희망이 있으신 거죠. 내가 돈이 월급이 작아서 못 모으는 게 아니라 대신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생활하는 게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그렇지만 거의 나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두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터득하고 이걸 이해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규모의 크 아니 힘든 거는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가능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제가 안 써도 그렇게 막 불행하거나 힘들다. 왜 이렇게 우울감 같은 게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데 첫 번째 시작한 게 상여금이었어요. 상여금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힘드니까 퍼센트로 나눠서 이렇게 몇 달을 나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몇달 전부터 상여금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그 가족이 합의하에 시작을 해요. 왜냐면 혼자만으로는 이뤄질 수가 없어서 남편의 월급을 와이프랑 같이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데 그걸 남편이께서 잘못해가지고 남편분이 이만큼 우리가 더 절약을 하자라고 그러면 더 줄일 게 없어라고 한 분이 말씀하신다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고 불화가 찾아오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모을까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의 합의하에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첫 번째 상여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급여인데요.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의외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수기로 쓰지 않아도 앱이 워낙 네, 많잖아요. 지금 말잘 잘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그 카드 쓴게다 연동이 돼서 다 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시는 걸 보고 쓰는데 의의를 주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하시는 게또 가족과 같이 동료에게 필요하세요. 또. 아, 그거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해놓고 가족끼리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썼어 이달 이렇게 이제 서로 다 공유를 서로, 한다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줄이는데 누구 한 명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이 합의점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족끼리 네. 서로 민망할 것 같은데 서로 야. 또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제 교육이 저절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이 나와 부부간의 그 잘 사는 것 이후에 저절로 유태인 교육처럼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에서 보신다면 훨씬 더 실천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독일행의 유근영 저자 같은 분이 하신 건데요. 포스트잇에 냉장고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네. 냉장고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매월 그날에 쓴 것들을 일일 가계부를 다 가족이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물론 좀 실천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아 이게 납득과 이해가 되고 합의점에 도달하게 돼서 계속 지켜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아, 불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죠. 요즘 그 혹시 그 배달 앱으로 자주 시켜 드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네. 가끔 예, 그렇죠. 시키죠. 네. 예, 거의 지금 축구 경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다시 치맥 같은 거 시키듯이 요즘은 손쉽게 시키다 보니까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엄청 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소확행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고 뭐 쇼핑을 하나 한다던가 지나가다가 뭐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만 원짜리 하나 산다 불필요한 걸 사게 되는데 결국 그 만 원짜리 사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만 원이 차츰차츰 모아지는 걸 보면 더 행복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기 때문에 이게 습관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결국은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에 일일 가계부 적는 거 아니면 앱으로 쓰는데 알람을 매일 쓰는 거 저는 또 카드를 하나 긁거나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쓸 때 영수증을 하면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하나를 사용했을 때 다섯 개의 문자가 날라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걸어놨어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게 가장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는 칼에 손을 빈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것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순간 다섯 번의 고통을 줘야지 제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한 번 쓰면은 띵띵 하고 보통 오는데 띵띵띵띵띵 그렇죠. 이렇게 예. 다섯 번 온다? 알람처럼 마련 계속 수시로 올게 만들어 놓은 순간 제가 되돌아가서 다시 취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해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고루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데 네. 남자들이 왜 가장이 이런 괜히 쫀쫀해 보일 것 같고 응? 아이들한테 네. 아, 뭐 아빠가 이거 정말 체면이 안 쓰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하나 버리지 않고 얻어지는 건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체면을 잠깐 구기는 게 낫지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10년, 20년 후에 체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첫 달이 제일 힘들어요. 첫 달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까지도 정말 후회가 돼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막 좀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다고 내가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맞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자꾸 이제 가족끼리 내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교육이 아니면 내 10년 후에 정말 목표하는 게 이런 것이야. 계속 이거를 시각화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고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으로 항상 자기한테 눈에 띄는 곳에다 보게 해놓으신다면 조금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참 가족 간에 미리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지 그쵸. 그다음에 이걸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잘 의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부인하고 이게 잘 얘기가 돼야지 부인은 부인대로 저 상여금 들어오면 나 뭐 사야지 뭐 사야지 딱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그 구성원이 전체 같은 목표와 뭐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 예전에 직장 동료분은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계속 불만이 쌓인다. 통장에 잔고에 돈도 늘어나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딴지를 건다. 그래서 힘든 거를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명의나 통장 명의들이 다 그분 앞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제시한 거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꼭 그 돈을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같이 수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독단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는 와이프 명의로 해드리고 집을 구입하신다면 공동 명의를 하고 아니면 정말 불만이 많다 하면 그냥 다 와이프 명의를 해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 명의가 내 명의였지만 결국 이 돈이 내 돈이냐 와이프 돈이고 아이들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안 하닫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와이프 명의로 다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때서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면에는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와이프랑 그때 가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내 명의로만 했던 게 너네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너네들 명의로 다 하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욕심을 버려지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 이걸 원한다면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냥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 그러면서 괜찮다. 내가 꼭 그걸 필요하고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날 알아주고 싶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가족 간에 더 화합도 되고 아이들한테도 더 엄마 아빠가 뭐 짠돌이네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을 아이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꼭 그 한쪽 일방이 어떤 명의라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도 개설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장은 그냥 각각의 걸로 해드리고요. 네. 뭐 집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하거나 이럴 때 그때 하시는 게 더 어찌 보면은 세금 부분에서도 더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세금에서도.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말로만 그 네.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부인이 어떤 그런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쵸. 부인 명의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참여 의식을 높여줘야겠네. 내 돈이라는 네. 어떤 생각. 맞아. 내 돈, 우리 돈. 일단 근데 그 전제는 일단 저 서로 부인과 남편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요새 못 믿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법적으로 가면 동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미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나 몰래 뺐을까 봐. 이런 말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도 네.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출이 있어요. 대출을 지금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더 초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 2금융권으로 가시는 뭐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그래서 대출도 대부분이 받고 나면 얼마를 벌었어, 얼마를 썼어처럼 관리를 하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냥 얼마를 대출받았고 매월 얼마가 나가고 언제쯤 만기가 될 거야. 요 정도만 알고 계시죠? 보통 그 정도만 알죠. 그렇죠. 예. 뭐 한 장짜리에 내 대출이 지금 얼마고 이게 매월 몇 프로의 이자이며 원금이 얼마큼 나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정리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장으로 정리하다 보면 아 대출에 대해서도 수입처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그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계획적으로 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상황 같은 경우도 대출 이자가 높은 것부터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저리에 있는 대출 같은 본인들이 받았던 것들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그 이자만큼의 더 되는 것들에 활용하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출이 돼야지 소비를 위한 대출이 되시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하든 네. 아니면 뭐 어떤 재산 형성이 되는 거지. 그쵸. 뭐 이래서 그런 건 어때요? 뭐 차를 사기 위해서 할부를 받는다. 이거는 소비형이죠? 그렇죠. 소비형이죠. 하긴 저 메리츠 조니 대표님이 차 살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투자하라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동차는 소형차를 타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을 근데 아까 한 장으로 관리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말이에요? 가계부처럼 네. 수입과 지출처럼
이 대출의 종류와 대출금과 원리금과 이걸 자세하게 하나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 표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공유하기가 좋아요. 흔히 직장이 안정적이신 분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은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중산층 이상이고 매월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 뿐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항상 늘 이런 수입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출에 대한 개념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대출도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족 간 공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대출이 우리 집에 비중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저절로 아빠가 언제쯤 정년퇴직이고 언제쯤 소득이 끊겨 근데 그래서 대출을 언제쯤 갚아야 되라는 거를 인지하면 그거를 얼마큼 뭐 용돈을 올려줘 줄여줘 이걸 말할 필요가 없이 가족 간의 합의점이 도달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녀와 아내, 남편,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네. 그 금융과 관련해서 모든 걸 오픈하고 뭔가 의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왜 아빠가 저렇게 아끼려고 하는지 네. 엄마가 왜 이렇게 그 저 용돈을 주는 걸 박하게 주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도 네. 아, 깨닫게 되니까 네, 자기도 뭔가 아껴야 된다 혹은 이게 언제까지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개념이 딱 잡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가족이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전까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출이 왜 이렇게 많고 버는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말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먹고 쓰는 데 생활한 건데 네. 아 너무 그동안 오픈하지 않았구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언제나 이 정도의 돈은 들 거라는 거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원한 직장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년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개념에서 대출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년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데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근데 그러한 것 자체가 자녀도 어차피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네. 뭐 자기 스스로 돈을 또 관리하고 생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그런 개념을 그렇죠. 예, 갖게 해주는 네. 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단순히 뭐 부모 아빠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네. 더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